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10월 첫 거래에서는 다소 불안한 흐름이었습니다만 지금 국내외 증시 상당히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변수들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내외 증시 모두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LG경제연구원의 배민건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국내외 주요 기업 실적 발표 현 상황 살펴봅니다. 증시의 신조어 소부장, 증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 체크포인트는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9월 아래 공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워낙 크게 깔려있는 네. 상황이었고 경기가 나빠진다랑 뭐 저희는 조금 더 앞서서 먼저 좀 그런 부분 많이 강조하는 입장이 네. 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증시도 이제 달려올 만큼 달려왔고 좀 꺾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근데 그러한 어떤 예상에 비하면은 최근 장의 흐름은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보다 더 어떤 장세라는 것보다 개별 기업들의 또 섹터의 어떤 실적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실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한 75개 S&P 500 기업 가운데서 82.7% 뭐 소수점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예상을 넘는 그런 실적이 나왔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 물론 경기가 언제부터 꺾인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증가율은 올해 초부터 계속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을 그런 거 같이 갑니다. 사실 미국 전체 기업들의 어떤 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도 규모 자체는 지난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면서 줄어들었었는데 예. 3분기에도 줄어들 것이냐? 아, 근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 것 같고 그동안에 지난 수년간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테크주 그리고 이제 뭐 테크주들도 대형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상승 흐름을 견인하는 움직임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서는 또 신고가 경신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아직 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흐름이 강하게 상승 탄력이다. 워낙 그 미국 증시 오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니지만 뭐 전반적으로 조금 횡보하면서 우상향. 전체적인 지수의 모습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도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 중에 실적 공개한 75개 S&P 500 기업 가운데 한 83% 가까이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그런데 저 부분을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거는 근데 전년 대비 기업 이익 같은 거는 조금 줄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결국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포캐스트가 너무 낮았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레토릭입니다만 친기업 정책이었습니다. 네. 감세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좀 많이 이익이 돌아가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소비자 물가는 오르는데 생산자 물가가 그만큼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좀 기업이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미국 소비 시장을 중심으로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기업이 마진을? 마진의 어떤 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크로하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낮으면 뭔가 그만큼의 어떤 마진의 어떤 변화가 마진을 챙길 수가 있구나. 예, 네. 그런 것이고 네. 그것이 최근까지도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 시장이 그래도 막 견조한 흐름을 계속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인데 네. 한 가지 이제 좀 시사하는 바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친기업 정책 그래서 감세 효과 재정 지출 증가의 효과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나 마냥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네. 지금의 어떤 증시 호조세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어떤 좀 약할 수 있다. 그것의 어떤 그 발 디딤돌이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난 1년, 2년 전에 어떤 증시 상승세에 비하면은 분명히 좀 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밤에도 보니까 애플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끌어올린 데 기여를 했고, 뭐 보잉 같은 경우가 아직도 여전히 그 737 맥스 관련해가지고 좀 말이 많으면서 다우지수 상승폭을 갉아먹던데, 지금 그러면은 뭐 이번 주 한 132여 개가 자우지가 실적 발표가 된다니까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우리 국내 경우도 지금 실적 발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 뭐 일단 흐름으로 본다면은 네.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왔다, 돌아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흐름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실적으로 좀 견조하게 뒷받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또 국내 증시가 워낙 좀 재미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글로벌이 좀 매력도가 없는 그런 어떤 시장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그에 비하면 어느 정도 좀 테마는 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기대감을 주는 모멘텀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그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안 좋은 뉴스들도 많습니다만은 저가의 어떤 매력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부각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역시 환율 측면에서 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원달러 1200원에서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가격의 어떤 매력도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덧붙인다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제안을 하게 되어 있는데 51조 원 슈퍼 예산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올해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재정 지출의 어떤 강력한 증대 이런 것들을 사실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권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경기 침체로부터 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의 재정 건전성을 다소 좀 희생을 하더라도 더 이상 경기가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좀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인 과정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복지라든지 토목 인프라 이런 쪽에서도 GTS 조기 착공 이런 호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이번 주 넘어오면서 한국은행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여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것이 숫자로는 지금 반영되어 왔다. 그러니까 경기 하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악재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악재의 약발이 좀 다한 거, 뉴스로서의 어떤 그런 효과는 좀 올 만큼 온 거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한국 경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방향성은 대체로 아래가 되겠습니다만 그 가장 선두에서 가장 아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좀 뭐 사이클 상으로는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언제쯤 업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도 좀 모아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국내 관련해서 우리 배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이제 뭐 슈퍼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굳이 비판적으로는 이제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야 조금 이렇게 할 말은 있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가 바깥 얘기, 남의 얘기, 글로벌한 이슈를 갖다 다루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국내 거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유튜브 중에도 퇴출되고 연예인 가운데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네요. 국내 얘기는 그냥 회자되고 있는 소부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무슨 어디 그 많고 많은 성씨 중에 왜 하시 소시냐. 결국 소재 부품 장비였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일본의 이제 핵심 반도체 부품 뭐 소재 이제 수출 규제 이후부터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건데, 자 소재 부품 장비 실제 지금 팩트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걸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 소재 부품 장비에서 결국 대체재로서 공급되고 있는 게 팩트인가요? 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예. 근데 그것의 어떤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수출의 어떤 차단 이런 것이 그렇게 전면적이지는 않더라. 실제로 전면적이지는 않더라.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도 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뭐 액침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다소 걸릴지언정 우리가 충분히 대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공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뭐 오를 수야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계에 주는 어떤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이 과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실적, 그러니까 매출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는다라든지 이익이, 기업의 이익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은 아직 뭐 속단하긴 이르다. 그래서 소부장 전체의 영역으로 이것이 뭔가 지수가 견인되는 흐름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우리 아주 명확한 그 어떤 산업 테마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반도체라고 하면 또 반도체 장비 그게 관련된 소재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워낙 우리가 세계 시장에 대한 장악력도 강하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어우러지면서 바로 증시에 좀 투자 자금이 좀 유입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쪽에서는 사실 아직 아까 제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악재가 더 많은 것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이제 뭐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가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또 프레젠스가 명확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소부장, 그런 쪽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관련주 몇 개 이렇게 좀 이름이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뭐 제가 말씀드린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뭐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하더라도 뭐 원익 IPS라든지 그런 기업들 예,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코스피 지금 보니까 2080도 회복한 상태. 코스닥은 655. 저는 뭐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우리가 자주 분수령을 보였던 666을 언제 터치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예. 말씀 계속 이어 한번 가보시죠. 글쎄요, 뭐 오늘부터 이제 사흘 동안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합니다만,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걸로 해서, 근데 뭐 아베 총리가 한 10분밖에 안 만나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여전히 양국 간의 관계가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일본이 막상 그렇게 세게 얘기한 것에 비해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그렇게까지 빡빡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그 말씀이 살짝 주목이 되고, 자 지금이 이게 여기서 혹시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좀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포퓰리즘의 시대다. 네. 정치권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 일부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도 그렇고, 또 미중 간의 어떤 협상, 또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요. 강경 포퓰리즘, 그러니까 뭐 포퓰리즘 시대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지만 그래요, 지금. 어떤 강경 일변도에 대한 어떤 염증, 비선호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만큼 좀 운신의 폭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미중 협상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는 뭐 어디로 튈 수 있을지 알 수는 없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 가시적인 성과를 잡아가야 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또 유권자들의 선택, 유권자들의 선호에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계절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물론 이 사안 자체가, 브렉시트 사안 자체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그렇습니다. 영국 정치권도 그렇고 영국 국민들도 그렇고 브렉시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 그렇게 어떤 구호처럼 그렇게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네, 생각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존슨 총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어떤 좀 모험주의, 뭐 자기 딴에 어떤 강한 원칙론일 텐데, 그런 것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전에 어떤 테레사 메이 총리 어떤 어떻게든 절충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온갖 합리적인 그런 어떤 흐름으로 전반적으로 좀 국제 정세가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물론 뭐 지금 시리아라든지 터키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포퓰리즘, 그 중에서도 강경 포퓰리즘들이 설 자리는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와 더불어서 좀 세계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온기를 주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지도자라면 존슨 총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존슨 총리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자기가 뭐 영국에서 뭐 여왕이야 그냥 상징적인 그거 정치 지도 최고면은,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얘기, 소망
뭐 바라는 바는 어느 정도 반영하려는 그게 필요한데 지금 상당수 영국 국민들이 그 브렉시트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진짜 우리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원하는지.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의회에서 표결 붙일 때마다 판판이 깨지고 이번 합의안은 네, 표결도 못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기어 31일 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기는 걸 보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아, 그거 그러라고 권력 준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갖고 파운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십니까? 뭐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 브렉시트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 혹은 노딜이라고 하지만 노딜 안에 역시 또 딜은 있다라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가닥을 잡아가는 방향성이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라든지 그리고 영국 산업계가 향후에 받게 될 타격 브렉시트 이후에 받게 될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줄어드는 부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파운드화에 대한 가치가 가치평가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더불어 자, 뭐 최근 들어서 파운드 강세, 유로도 강세 이러다 보니까 위안도 미중 간의 뭐 1단계 협상 뭐 이런 가운데 위안 약세가 멈추고 하니까 환율 지금 오늘 잘하면 1170원도 깨질 분위기예요. 1170. 예. 1170원. 네. 예, BPD가 막 헷갈립니다. 1170원도 이제 그거 물고 내려갈 가능성도 보이고 한데 지금 이제 또 기업들은 한참 뭐 이미 그런 데도 있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사업 계획 세우고 뭐 환율 전망도 그거하고 할 텐데 연구원에도 문의가 많을 텐데 네. 기업들 현장 분위기하고 지금 연구원에서 아니면 배 의원님 갖고 계시는 뭐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환율 전망 제시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3, 4월부터 그 1200원으로 상징되는 어떤 흐름 네. 원달러의 상승 네. 흐름 이것이 워낙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한 2개분기 정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들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전망의 어떤 관성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분명히 1200원대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요 며칠 사이에 1100원대 후반 중반까지도 넘보려고 하는 원달러 환율 이거 또 흐름과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데 대해서는 기대감 뭐 저는 수출 같은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프가 예. 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가 사실 뭐 엄청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네. 경기 측면에서의 어떤 악재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는 것이고 바닥을 찍고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월 수출 증가율입니까? 예, 월별 수출 증가율 나타낸 것이고 지난 네, 네, 9월 네.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 네. 보면 이게 뭐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우리가 이제 계산 증가율로 계산을 하는데 2018년 말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가면서 이렇게 수출이 꺾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10월이 지나고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일단 그 우리 뭐 통계에서 좀 궁색하긴 합니다만 기저 효과라고 부르는 부분. 그러니까 작년 이제 1년 전 이맘때에 비해서도 이제 연말로 갈수록 수출이 이제 이미 둔화세 들어섰기 때문에 네. 발표되는 수출 지표 자체가 비교적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는 물론 그러기에는 올해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수출 감소가 워낙 우리는 견조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참 좀 무색하긴 합니다만 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대비 기저효과해서 올해 10월 수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뭔가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는가 그런 것이 경기 판단에 대해서 한국 경기 뭐 1%대 지금 뭐 전망도 좀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 이후에는 사실 그것이 이제 더 나빠진다기보다는 그 이후에는 자 이제 바닥에서 다시 조금 올라가는 쪽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한국 경제 또 원화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좀 시각이 모아질 수 있는 상황.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뭐 대외 악재 더 큰 것이 터진다면 더 나빠지는 상황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좀 단기적인 어떤 사이클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나빴기 때문에 먼저 경기 흐름이라든지 나빴고 원화 약세도 굉장히 많이 좀 밀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지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배 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자꾸 이렇게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많이 나쁜 상황이고 앞으로도 당장 좋아질 것 같지는 않으나 뭐 주가든 환율이든 간에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나빠지기에는 이미 충분히 많이 나빠졌다 하는 것과 시장은 조금이라도 그것이 이제 찍고 돌아설 가능성에 대한 어떤 선반영
뭐 이렇게도 저는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이 분위기 바깥에서 대외 변수가 특별하게 이거 악재다 싶은 게 나오기 전에는 현재 뭐 지수 반등 그리고 환율 하향 안정세 조금 더 이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외신에서 주로 보는데 그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저기 회장님, 예.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 맞습니까? 한국계, 예. 그냥 한국계 일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말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같은 손씨라고. 그래요. 손씨, 손흥민도 있고 손씨가 참 그거 하네요. 네, 자 그런데 비전 펀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거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거기 지금 약간 외신에서도 약간 그 뭐랄까 약간 우려 섞인 기사들도 저도 가끔씩 봤는데 배 의원님이 좀 걱정하시는 듯한 말씀을 전에 한번 하시길래. 네, 뭐 기본적으로 예, 테크 버블 온 거 아니냐라고. 테크 버블. 예, 뭐 그리고 그것이 이미 작년이라든지 이럴 때부터 이제 조정되는 흐름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는 자금들, 미국 얘기입니다. 주로 어떤 예. 어떤 기업들한테 돈이 들어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 인터넷이 가장 많고요. 예, 그다음에 IT와 관련된 제조라든지 이런 쪽들도 이제 따라가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버 같은 데 돈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예. 특히나 이들은 사실 이제 초기 스타트업도 아니죠. 충분히 그러니까. 예, 시장을 장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단계, 뭐 그런 벤처 기업의 단계로 보더라도 이미 후기에 들어가 있고 시장과 실제 시장과 굉장히 이제 거의 맞닿아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전체 경기 흐름이라든지 각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쪽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 그러니까 또 비전 펀드의 어떤 투자 전략은 잠깐만 그 돈이 전부 그 소프트뱅크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어디 전주가 누구예요? 일단은 소프트뱅크에서도 많이 투자했고요. 그리고 사실 더 큰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이런 곳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뭐 그 투자의 어떤 그 조건도 약간 좀 특이한데요. 네. 일단 그 전에 테크 기업들의 몸값을 너무 부풀려 놨다. 이 비전 펀드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리 어떤 굉장히 좀 놀라운 어떤 그런 투자 주체가 나와서 판을 더 키워놨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계약이 어차피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나면 손실을 투자자들이 감수를 하는 것인데 사우디와 이 아랍에미리트와의 어떤 계약에는 일부 지분, 일부는 부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연 7%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예. 어허. 이거 감내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뭐 우버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상장 IPO 된 그런 회사들의 이후 상장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이 다 안 좋습니다. 30% 이상씩 다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장된 첫날의 그 주가에 대비해서 혹은 공모가 대비해서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고 거기에 비해서 판은 너무 키워져 있고 비전 펀드 지금 그 투도 이미 다 모집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그래요? 규모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남들은 인정 안 해주는데 저거가 돈 질러 그냥 주가 올려놨구만요. 뭐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많구나.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금융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기술 섹터의 어떤 문제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게 전체 장세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우려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러네요. 그러니 진정한 어떤 그런 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옆에 뭐 비슷한 업종들도 덩달아 갈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 네. 뭐 나중에 그것이 그래 너는 네 돈으로 그렇게 샀으니까 엔조이 해. 근데 남들이 인정 안 해주고 사주지 않을 경우는 출구 전략이 애매해지고 나중에 또 장이 꺾였을 경우에는 아 그거 다 7%씩 지금 이자 줘가면서 전주들한테 돈 빌려왔는데 만만찮겠네요. 한번 이렇게 비전 펀드라는 그런 이슈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뭐 잘 돼야 될 텐데 뭐 계속 사다리 다단계 형식으로 계속 돈 태워서 집어넣으면 계속 갈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하하고 있나요? 네, 오늘 배민근 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